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주말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어서 학교에 안 가요. 그래서 10시까지 늦게 일어났어요. 먼저 개인 위생에서 우유와 과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오후 2시께인 용품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여름이라서 오후 7시지만 아직 날들어요. 해가름이 너무 예뻐서 학교 주변에 산책하고 해가름을 구경했어요. 저녁 후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과제를 해야 해서 방에 돌아와서 수학 과제와 미시경 제학 과제를 11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영상 통화하고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유튜브도 봤어요. 마지막 밤 1시에 잠을 잤어요. 그럼 제 한국의 주말 생활은 끝났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